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오히려 화를 냈으면 나한테. 이게 운명이 아닐까.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마스터컵 대회를 참가를 했거든요. 일본 사람들 162명에 한국 사람은 저랑 랑추님 딱 둘 해가지고 164명이 참가를 했어요. 보면은 이게 제 풀이었거든요. 16강 전까지 갔어요. G테켄 이분이랑 했는데 여기서 져가지고 회사조에서 코세츠라는 분이랑 해서 루저즈로 본선 16강에 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랑 해서 이기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문제였어요. 요 경기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개미린 놈은 왠지 안 땡기더라고요, 오늘. 이게 왜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위험했어, 이거 벽광되면. 와, 진짜 창의적이다. 왜 저랬지? 딸이 너무 따뜻해요, 이거. 은근히 좀 피트율이 좋더라고요. 이건 맞을 줄 몰랐는데, 맞는 거 보고 좀. 이건 좋았습니다. 사실은 연습 모드에서 연습했어요. 와, 빨랐다. 이거 연습했거든요, 연습 모드에서. 불 보고 앉기, 이거 연습했는데, 아이씨, 연습한 게 안 되더라고. 와, 이건 상황이 좋았죠. 저 상황에서 움직이면은 레드 맞고, 안 움직이면 뻥발 맞고, 일어나면은 나랑 맞고,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머리가 하얘져요, 저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V자 떠 있잖아요. V자가 뭐냐면, 부전승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끝나고, 이까지 올라갔으면은, 진짜, 그날 경기 끝까지 간 거거든요. 진짜 더 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서장님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와줄 수 있겠냐고, 지금 진짜 와야 된다고. 좀 급하다고 이제 와달래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와,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가면 안 될까? 이 생각이 들다가 직장 동료들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늦으면은 지금 상황이 바쁜데 곤란한 이렇게 보이니까. 아, 도저히 디스코드에 이제 정말 죄송하지만 회사의 호출로 인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적고 회사를 출근을 했어요. 근데 회사를 출근하니까 아, 진짜 바쁜 거예요. 진짜 눈, 코 뜰 새 없이 진짜 바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거 정리될 때쯤 보니까 이제 퇴근할 시간이더라고요. 메시지 이런 걸 다 안 보고 있다가 퇴근할 때쯤 이제 휴대폰을 봤는데 다들 내용이 ITO 팀원들도 하카리쿤 잤네 이러면서 아깝다 이러면서 회사 호출이면 가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대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마스터컵이 진짜 명예로운 대회거든요, 일본에서. 돈보다 명예가 좀 깊은 대회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대회인데 진짜 이 대회 더 하고 일대 지더라도 어떻게 요렇게랑 기원초 아니 그게 아니고 아씨, 저기 뭐야, 다음에 대회 혹시 나갈 경우에는 정말 꼭 완벽한 휴가, 이제 뭐 불릴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있을 때, 그리고 확정된 날에만 대회를 나갈 것이고 내년부터는 더 좋은 모습으로 가져야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가볼게요, 형님들. 좋은 밤 되세요.